아, 일단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N의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네. 아. 아, TVN의 우리 예능의 왕. 그렇죠. TVN 예능의 왕. 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예. 대형 개그맨이 있다면 예. 대형 PD님. 아, 그렇죠. 아, 보죠. 뭐 진짜 이분이 아. 움직이면 네네. 대한민국 예능이 들썩거립니다. 아, 그렇죠. 예. 전 세계에 섭외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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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에게 조용히 그만. 그만. 아, 우리 저 나영석 PD 진짜 반가워요. 네, 어, 진짜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봬요. 아니, 내 프로그램에서 영석 나영석 PD를 본 거는 완전 이제 저기 조연출 때, 그죠? 그쵸. 저 완전 어릴 때는 막 다 막. 네. 옮겨다니면서 배웠는데 이형 프로 할 때 갑자기 나갔다가 뭐 또 들어오기도 하고 예.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나영석 PD가 메인 PD가 되시고는 저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나영석 PD가 이렇게 뭐 예능을 계속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 좀 이유라고 할까요? 많이들 좀 질문을 하겠지만 뭡니까? 그때 원래는 1박 2일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여행 프로는 당분간 하지 말자, 말자. 그리고 어. 다른 걸 막 이제 시도했는데 어,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욕 좀 먹더라도 하던 거 또 하자. 솔직하다.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아, 좀 비슷한 포맷 아니야? 아, 하더라도. 네. 아, 욕 좀 먹더라도 뭐 욕은 잠깐이니까. 네. 근데 확실히 욕이 세긴 세도 어, 잠깐은 네. 잠깐이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또 잘 되면 어, 그렇죠. 네. 또 국내 여행을 오랫동안 돌았으니까 그래도 국내를 또 가면 그거는 정말 그건 나쁜 놈이니까 하지 말자. 해외를 가야 되겠다. 해외 여행 가는 포맷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누굴 모시고 가면 가장 즐거워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아, 네. 이거다 이거.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네. 시작은 어, 욕을 좀 먹더라도 내가 좀 잘하던 걸로 하자 했는데 아.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그 어, 우리 유호진 PD가 이제 이적을 해서 네네. 오늘 뭐 첫 방송이 된다고 네, 제가 맞습니다. 우리 뭐 유키제도 살짝 좀 그 뭐 도와주러 왔었거든요. 네네네. 유호진 PD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 좀 있습니까? 어 글쎄요. 안 해봤던 거를 하고 싶다는 욕심 반.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영석 선배를 여기 와서 만났는데. 네.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본인이 어. 제일 잘하는 것에. 약간 10%나 20%의 새로운 가능성을 아~ 덧붙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은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아, 얘기하세요. 예. 저는 사실 프로그램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시청률적으로든 솔직히 얘기하면 시청률이 아, 솔직하다. 솔직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이게 지금 여기도 저희 세 명만 앉아있지만 여기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네. 지금 다 그래. 걸고 있잖아요. 자기의 맞아요, 맞아요. 어떤 직과 커리어와 모든 걸 어. 걸고 사실 형도 그렇고 내가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재석이 형한테 형 이번에 뭐 새로운 거 하나 같이 해요 그랬는데 잘 안 되면 이 형도 난감하고 저도 난감하고 그렇죠 그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난감하고 서로 만나면 어색하고 좀 현실적인 생각을 조금 많이 하자라는 좀 네, 얘기이신 좀,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저는 이것도 하나만 여쭤보고 예, 싶어요 예, 나영석 PD님 프로그램을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어. 나와서 어 저분을 왜 섭외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막상 보면 아 진짜 저런 매력 때문에 했나? 이런 생각이 어. 들어요 좀 이렇게 캐스팅할 때 어떤 점을 좀 이렇게 보고 좀 하시는지 어, 제가 봤을 때, 오, 저 친구가 어. 딱 들어갔을 때, 어, 어떤 생각으로 저 친구를 섭외를 하셨을까? 어, 그러니까, 네. 그 캐스팅하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시청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저 너무 솔직하다요. 아, 솔직해. 아, 아, 왜냐면, 아, 솔직해. 물론 뭐 승환이 형과 혜진이 형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어울리시는 분이라서 캐스팅을 하지만, 더 잘 어울리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어. 지금 세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호님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 거리를 네. 아. 절대 당분간 너랑은 지금 세호님 아. 혹시 나영석 PD는 요즘 또 미디어 환경도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왜요?
우리가 좀 아니, 너무, 생각보다 질문 수준이 높죠? 너무 형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여기서 달라요. 우리가 나를 지금 여기서는 나를 다르게 봐야 돼, 영서가. 아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또 우리가 우리 예능이 나갈 방향은 어디인가? 도대체 어딘가? 우리는 where? 모르겠어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세상이 진짜 빨리 바뀌고 있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1박 2일 할 때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구나. 한 9년 전. 그래.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 예능 프로 뭐 하면 시청률이 뭐 성공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뭐 아, 약간 그래. 이런 게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게 점점 그 파이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줄었죠 그때 비하면. 네, 지금 사실 3% 넘어가면 우와 막 요즘 뭐 진짜 요즘 뭐 만세죠 만세 맞아요. 진짜 그 정도 되면 엄청 잘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 1박 할 때는 뭐 한 20% 넘어야 한 대박 그쵸? 그죠? 앞에 1로 시작하면 네. 아 이번엔 열심히 뭐 안 했나 보다 그 정도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어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요즘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TV를 안 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저도 잘 안 보더라고요. 테레비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옛날에는 이제 TV밖에 볼 게 없었는데 요즘은 또 너튜브도 보고 맞아요. 무슨 OTT라고 불리는 그런 플랫폼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네. 그래서 좀 놀랐던 게 이제 아이슬란드 간 새끼가 5분 편성이 돼가지고 저건 또 뭐 또 새로운 시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잘 모르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올드미디어에서는 경험이 그래도 10년, 20년 했으니까 그래요. 아예 더 늦기 전에 그냥 해보자.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편성도 파격적으로 한번 바꿔보고 뭐 이제 인터넷으로도 좋겠다. 가능하게 한번 해보고 나영석 PD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나영석 PD니까 그런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나영석 PD가 그만큼 했잖아요. 요즘 뭐 진짜 TVN 예능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TVN 예능이 그렇게까지 막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 나영석 PD가 정말 잘한 거죠. 예. TVN의 왕이다. 아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수! 박수! 행다리를 쳐줘야 돼요, 사실은. 누가 행다리 쳐줬니, 영서가? 네. 우리 혹시 나영석 PD의 개인적인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고민.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는 좋아해 주시고 기대를 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괜히 실패하고 잘 못하면 이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그 칭찬이 또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점점 그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막 이런 거 새로운 거 해봐요 저런 거 해봐요 해와도 옛날에는 그래 뭐 해볼까 하다가 요즘은 아우 그거 했다가 괜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뭐 저거 했다가 또 이런 잘 안 되면 어떡해 그렇게 회의를 끝내놓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쓸쓸해지고 씁쓸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뭐 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내일 가면 그래도 더 좀 새로운 거 해야지 하고 갔다가 또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방어적으로 자꾸 성공의 맛을 들여서 그럴까. 아 좋다 지금 저 아 지금 저 타이틀 나왔어! 나영석 성공의 맛을 보다. 아, 왜냐면 예전에 여정쌤이 저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크게 한번 실패해봐야 진짜 좋은 인생이 열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참 저 본인도 뭔가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욕구도 알지만 어떻게 보면 늘상 또 잘 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완전 있어요. 완전. 에이. 아니 그럼 그걸 한번 왜냐면 PD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서 네. 좀 이분들에게 좀 나영석 PD가 조금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게 좀 있다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레비를 보면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내가 좀 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각오 하나, 이 두 개를 들고 오시면 왜냐면 하고 싶은 거에만 막 몰입해 있다가 괴로워지는 PD들을 저는 되게 또 많이 봤거든요. 저도 원래는 코미디 가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또 뭐 이런 형들이랑 또 버라이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재밌네? 또 여기서 옮겨갔다가 또 리얼리티 쇼도 하다가 막 이렇게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저는 PD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그런 유연한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럼 오늘 공통 질문을 한번 여쭤볼까?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 좀 영향을 끼친 대중문화 스타가 혹시 있어요? 나영석 PD는요? 저는 저는 요즘 호동이 형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강호동 씨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뭐 불편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 형은 저런 스타일이지. 그 되게 제가 인간적으로 막 알고 싶거나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길게 이 형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강호동 씨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갓 입봉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인연이 끊길 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어제 녹화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그 형이 이렇게 노랗게 분장을 하고 저기서 코끼리 코를 돌고 있는데 아 맞아, 저 형이 옛날에 뭐였지? 나랑 1박 2일도 했었지. 그럼 그 전에 뭐였지? 그 전에 씨름 선수였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연예계로 들어왔다가 뭐 고생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다가 또 국민 MC가 되시고 뭐 재석이 형과 막 같이 어쨌든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그거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야, 저렇게 많은 부침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의 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아, 나도 참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제 갑자기 코끼리코도인데 묘하게 또 그럴 때 그 생각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게 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이제 나영석 PD가 좀 그러시면은 뭐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여쭤봅니다. 근데 우연히 만났으니까 한번 또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얼마 전에 저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연봉이 작년 아니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내가 좀 미안 아니 근데 아니 내 주변에도 막 방송국 PD님들이 막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돈 좀 받았어요. 돈 좀 받았어요. 아니 그럴만해? 아 그럼요. 아, 그럴만해.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성과 아닌가요? 아니 네. 사실 뭐 여기 지금 TVN도 그렇고 그만큼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냈기 때문에 주는 네. 거죠. 네. 사실 너무 민방 한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좋겠다 매년 저렇게 그쵸. 뭐 물론 근데 큰 돈이라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예. 뭐 연봉은 아니고요. 그날 뭐 그 기사 났을 때 제가 이제 지금 현지에서 먹힐까 하는 이우영 PD랑 당구 치고 있었거든요. 옆에 상암동에서 저녁 먹고 그래서 이우영 PD가 이제 자기 차례가 아닐 때 초크 치를 하고 기사를 눌러봤는데 그 기사가 이제 뜬 거죠. 걔가 큐타를 내려놓더라고요. 미치겠다. 아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막 복도에서 어쨌든 후배들 만나고 해도 아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 설명을 한다고 내가 뭐 그런 돈을 또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받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막 민망하기도 하고 뭐 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전체적인 상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조금 저희가 바로잡을 것은 굉장히 뭐 한 해 연봉이 아니다. 연봉이 아니고? 네, 그거죠. 네. 네. 괜한 얘기 또 꺼낸 거 아닌가 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편집실 어딘지 다 알아요. 들어가셔서 직접 할 수도 있겠네요. 직접.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네. 자기한테 막 뽀샵하고. 네네네. 네. 돈 좀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머신이었어요.
궁금해 추려졌습니다. Choose your society. 안녕하세요. 아, 정정훈 PD님.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왜 이거를 여기다 켜놓고 있어요? 아, 이걸 왜 켜놓고 있어? 예? 일단 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직접. 네, TVN의 정정훈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대탈출 시즌 3를 예, 연출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 뭐 조심스럽지만 가면 스타 PD님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 예. 아 지금 정말 네. 대타출은 그 정말 매니아층이 확보가 그렇죠. 정확하게 돼 있는 어느 정도 이제 매니아가 좀 형성이 돼 있는 네. 네. 이분들의 팬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 대타출은 처음에 어떻게 좀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아무래도 네. 매니아 성향이 그러니까 약간 그 정정현 PD님은 네. 좀 이제 심리 버라이어티 그렇죠. 예전에 하셨던 게 지니어스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정통적인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잘할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능이 할 수 있는 좀 다른 재미를 개척하게 된 건데 시청률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면은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네. 대탈출은 좀 이제 그런 결과를 좀 내자고 사실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제 그동안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한번 해볼까 이런 욕심을 내서 시작하게 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빅 연예인들과 작업하는 걸 사실 좀 힘들어요. 왜요? 지금 강호동 씨하고 하고 있잖아요, 호동 형이랑.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래서 뭐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제가 호동 형 이제 가끔 뵈니까 우리는 어때? 우리는 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어땠습니까? 아, 저는 어땠습니까? 저는. 네? 저는 뭐 좀 나아요. 근데 아까 하려고 하는 말을 마무리 못했는데 아, 이런 식이면은 아 대탈출 연출하기 되게 불편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피디님하고 네. 스페셜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인들 네. 네 일반 아, 또 아부하는 거 봐. 이거 자기 대탈출 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땀을 흘리시니까 연예인 앞에 있으면 이렇게 땀이 납니다. 땀을 흘리거나 땀이 이쪽에서만 계속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거기 괜찮아요? 거의 뭐 에어컨 땀이 땀이 거의... 여기서만 나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잘해 보려고 빅 연예인하고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예능인들을 섭외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누가 제안을 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도 이 대탈출을 좀 하시면서 스타 연예인들에 대한 거리감이 조금. 그러면 네, 아, 그럼요. 뭐, 네, 그죠 그죠. 자신감이 생겼죠. 호동이 형님하고는 좀 편안하게 평소에도 뭐 전화해서 형님 뭐 좀 어떠세요? 뭐 이렇게 좀 그 의견을 좀 주고받고 네. 좀 하십니까? 지금 이제 대탈출 1 하고 시작한 지 한 2년 좀 된 것 같은데 통화를 한 3번? 그거요? 아 그거밖에 안 한다고요? 초반에는 호동이 형도. 종종 하셨거든요. 어떻게 진행 상황 물어보시고 이랬는데 그렇죠. 답을 못 해드렸나 봐요. 전화 잘 안 오더라고요. 아 왜냐면 상대방도 느끼거든요. 얘가, 그렇죠, 얘가 불편해. 아, 왜냐면 나영석 PD가 진짜 천재 PD는 우리 정정 PD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모르셨어요? 저는 네. 네. 거의 뵌 적이 없고 한 번. 신입사원 면접을 같이 한 방에 둘이 이렇게 같이 본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때는 또 땀 얼마나 흘렸을까요? 진짜 이 신입사원이 들어와 있는 게 훨씬 편해. 아, 둘이 있는 것보다 뭔지 알아? 뭔지 알죠? 알아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이 훨씬 편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프로그램 너무 재밌게 봤다. 뭐 이렇게 막 말을 걸어 주시다가 서서히 이렇게 포기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그런데. 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은 나영석 PD가 벌 테니 종현이는 돈을 써라. 예, 이런 얘기도 또 있다고 그래요. 너의 옷이 그게 뭐야 얼른 갈아입어 구찌 루이 필라 슈프림 섞은 바보 너의 야부기가 따답이 없다고 나랑 같이 쇼핑 가자 용돈 갖고 와 여름엔 덥대 겨울엔 춥대 정말 여러 가지 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막 진짜 그럴 정도로 막 복잡하고 이거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보통 어떻게 좀 탄생을 하는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즐겨봤던 컨텐츠들에서 보통 나오죠. 어렸을 때 봤던 영화라든가 소설, 게임, 뭐 만화 뭐 이런 것들에서 큰 스토리가 나오고. 예를 들면 어떤 영화나 만화 뭐 이런 걸 좀 많이 보셨어요? 이번에 1, 2회가 이제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당연히 백투더퓨처라는 명작이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구성했죠. 세트와 장치를 짜고 나서 이제 그 우리 그 세트 감독님에게 좀 넘기잖아요. 네네. 그럼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하고 제일 틀린 건 우리는 이 프레임 안에서 뭔가를 구현해내잖아요. 그래요. 이 프레임 밖에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잖아요. 막 저런데 막 스태프들 서 있어도 되고 하는데 네. 우리는 이 출연자들의 시각안을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출연자들의 눈에 닿는 곳은 손이 닿는 곳 이런 거는 최대한 진짜처럼 어디도 다 미술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 스태프들에게 그런 것을 이해하고 하는데 조금 절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가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이제 출연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풀거나 내지는 이러면 막 되게 굉장히 답답해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시원하진 않죠. 아 그렇죠. 좀 표현을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주변 분들에게? 아유 왜 저걸 못 풀어? 막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십니까? 네, 아, 뭐 안 하진 않죠. 아,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니 근데 네. 안 들리니까. 아 근데 뭐라 그래? 바로 여기 답이 있는데 네. 사부작 된다 그러죠? 그럴 때 뭐라 그래? 그럴 때 뭐라? 우리가 여기 지금 같이 있는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랍이 9개가 있는데 저걸 찾아야 되는 거야. 한 3개 열어보고 가는 말어. 거예요. 네. 아, 막 그러면은 막 그러면은 아, 왜 이렇게 사부작 돼?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사부작 돼? 오늘 좀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신인 시절을 그 다섯 글자 정도로 좀 표현한다면 뭐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는 게 좀 어려운 뭐 여섯 글자도 좋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역시 최고의 MC라. 근데 다섯 글자면 다섯 글자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근데 뭐 하다 보면 한 글자 길어질 수도 있고 뭐. 돈 받으면서 일 배웠다고. 사실 이 방송 일이 신입 때가 사실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만든 게 바로 눈에 보이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있어서 그리고 뭐가 배우는 시기였어갖고 제가 또 막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는데 막 기계 만질 거 투성이잖아요 이 방송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복 받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까요? 매주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조카 뭐 어떤 얘기 하시려고? 아 조카가 삼촌 보고 싶다고.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재 씨. 예 안녕하세요. 아 제재 씨.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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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을 제재합니다. Girl. Hey you girl. Hey you girl. 안녕하세요. 제재 씨. 예. 제재 씨. 아 여기 앉으세요. 너무 반갑다. 깜짝 놀랐네. 노르쇠로 읽어야겠다. 빵빵빵빵빵빵. 얘네 이거 아니면 어떠니? 너무 좋은데? 저 연반인이라서. 아 제재 씨 직접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여기 보고. 네. 저기,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SBS 새벌스 뉴스라는 곳에서 기획 PD 겸 문명 특급 MC를 맡고 있는 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PD님이시더라고요? 예, 뭐, 예. 어? 아, 몰랐죠? 나는 그냥 유튜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제재 씨가. 예, 예. 유튜브는 여기 본, 그 부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 살짝 이제 알아본 바로는 네. 인터뷰하실 때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당사자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진짜 공부 진짜 많이. 찾아보고.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일단 뭐 가수분들이 나오시면 히트곡들을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무한 스트리밍을 합니다. 야. 근데 그 그룹의 어떤 한 멤버가 나온다 하면 그분의 파트를 많이 봐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분의 파트를 이제 바로 그냥 부르는 거죠? 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 72년 8월 14일 뭐 82년 8월 9일 이런 기본 정보들 우리 사자자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리고 또 무엇을 또 좋아하시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동생 두 명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거는 저 인터뷰가 아니라 거의 조사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인물 조사, 자료 조사 수준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 예. 저도 막상 인터뷰를 많이 당하니까 또
똑같은 질문하고 그러면 재미가 아, 그래요, 없고 그래요. 같은 말 하는 게 좀 질리더라고요. 아, 기분... 제가 최대한 알고 가야겠다라고 아... 생각해서 역시 사지의 마음으로다가 저희들을 살짝 한번 아... 인터뷰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요? 정말 네. 이게 무대본이군요. 네, 네.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어를 잘하나 봐. 연애, 아, 결혼. 아, 네. 조수미 선생님. 조수미 선생님. 어. 라인업이 쟁쟁하네요. 네. 큰 저한테. 예, 예. 큰자기님. 예. 네. 지호가. 네. 지호가. 네. 5월 1일이 생일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곧 생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니, 그 맞아요, 맞아요. 곧 생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니, 그 어떻게 알았어, 그거 어떤 선물 계획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아, 지호가, 아, 뭐 사실은 좀 뭐 이렇게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네. 기다려봐라. 아, 얘기를 한 상태예요. 아우, 게임 같은. 아, 예. 약간 그쪽이에요. 아, 보니까 근데 이야기 흐름을 쭉쭉 네. 이어나가시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인터뷰를 저도 네. 좀 했는데 네네네. 우리 또 아, 우리 작은 자기 네. 작은 자기께서는 이제 또 창녕 조시세요. 어? 아, 예 맞아요. 오 맞아요. 창녕 조시 지금 좀 선조 생각나시는 분 혹시? 아 저요? 아니 물론 뭐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조수미 선생님. 조수미 선생님 진짜요? 네 조수미 선생님 태진아 선생님의 아, 네. 본명이 조방현 조자가 아 근데 선조들을 하기엔 지금 선조하면 그것도 한 조선시대까지는 안 되지 않아요? 예, 예, 예. 아 제재 씨는 어? 인터뷰할 때 좀 그 철칙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 연애, 아, 그렇죠. 결혼, 아, 그래요? 맞아요. 뭐, 또 예. 뭐 댄스 뭐 이런 거 맞아요. 전혀 뭐 예. 아, 저 댄스는 정말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오자마자 춤추셨잖아요. 아 맞아요. 예. 제가 요새 댄스 신고식에 빠져가지고 아~ 엑스맨 때 댄스 신고식 무지하게 했죠. 그때 특징이 네. 다른 분들 댄스 신고식 시켜주시고 뒤에서 더, 더 신나셔가지고 제가 약간 그 스타일이거든요. 성공과 네. 성장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뭐가 네. 더 중요하다고? 아, 나에게 성장이 더 중요합니까? 성공이 더 중요합니까? 성공이 더 중요합니까? 아무래도 요새 느끼는 거는 성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 나에게 성장이 좀 더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성장이 있어야지 성공이 있는 것 같아요. 선후 관계가 딱 명확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성장 없이 성공만 있으면은 빈수레와 같죠. 예, 금방 무너질 테고. 하지만 성장한 내가 성공을 한다면 나는 단단한 견고한 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때 거기서 얻는 배움들이 아, 있어요. 있어요. 예, 굉장히 맞습니다. 또 시야가 넓어지고 맞아요. 사람이 성장하는 맞습니다. 폭이 좀 커지지 않나.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예요? 성공이요? 일단 자차. 자차. 네, 진짜. 아, 어, 좋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요즘. 아, 요즘 트렌드네요. 간단하잖아요. 네, 뭐 쓸데없이 뜬금없는 네, 소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차. 네. 자차. 주차장 공간이 확보된 나의 집. 전세 말고. 전세 말고. 어... 자차와 자가. 야, 이거 진짜 좋다. 네, 아, 2년마다 이사하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